안녕하세요. 노란잠수함입니다. 제가 점심시간 때 아란 29라는 디저트 카페에 다녀왔는데요. 여기는 과일 모찌가 파는 유명한 곳이에요. 좌식으로 앉을 수 있는 의자들이 있고, 맞은편에는 본죽 비빔밥집이 보입니다. 신사동 8번지구 쪽에서 가깝고요. 그리고 벽에는 여러 피규어들이 장식되어 있고, 텀블러도 장식되어 있는데, 과일 모찌도 보이죠? 텀블러 음료를 시키면 무한 리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과일 음료들이 있고, 세 가지 맛을 선택해서 과일 아이스티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선택해서 시켰는데, 기다리는 동안 천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풍선이 너무나 알록달록해서 생일 분위기가 났습니다. 짠 청포도 모찌인데 맛은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또 먹고 싶어요. 그리고 세 가지 이상의 과일이 섞인 아이스티. 전 텀블러로 주문 안 하고 따로 주문했는데 음료는 묘한 맛이었습니다. 파인애플 석류 그리고 또한 가지가 섞였는데 전부에서 모찌랑 다 해서 6,800원입니다. 모찌는 전부 클리어했고요. 그리고 나가면서 또 찍었습니다. 연중무휴 홍미 닭발. 신사동 홍미 닭발은 국민 닭발 맛있다고 유튜브에서 하도 그래서 다녀왔는데요. 지인하고 다녀왔는데 맛있었어요. 계란찜하고 주먹밥도 시켰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